wish I was above the center of attention, but I'm not. I wish I didn't have to give in to the pressure. Uh-oh. I'm posting pictures, trying to be someone I'm not. Feels just like I'm lying to you. 태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본에 만나보는 다이캐스트, 바로 이거. 오늘 같은 경우는 맥라렌피언, 이 RC카 제품을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맥라렌피언 RC카를 개인적으로 한 번쯤 구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구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도 가장 구하게 된 경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비디오를 한번 찍었던 걸 완구매당 기억하실 거예요. 수원 장안구 이목동에 있지 않은 토이스타라는 곳에 기억하실 텐데, 사장님하고 제가 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 보니까, 이 IC카드 선물로 주셨습니다. 원래 그 사장님께서 쓰시려고 했던 모델인데, 사장님께서 안 쓰신다 해가지고,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뭐 제가 달라고 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달라고 했거나 그런 모델은 아니었는데, 솔직히 사장님께서 주신다 해서, 저는 흔쾌히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맥라렌피언 IC카드 선물로 주신, 토이스타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이 맥라렌피언 이 RC카에 한번 본격적으로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맥라렌피언 모델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넣었죠.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넣었죠. 전면부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나 사이드 미러 재현이나 약간의 프론트립 디테일이나 이런 에어 인테이크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발이라는 것이 맥라렌피언만의 디테일을 잘 살려줬죠. 이런 측면부의 브레이크 패드나 이런 휠, 그리고 이런 약간의 카본 패턴 무늬나, 그리고 이런 사이드 스커트도 약간의 카본 패턴 무늬를 디테일하게 전해줬어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카본 패턴 무늬를 디테일하게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카본 패턴 무늬 디테일도 깔끔하게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면부 이런 사이드 미러 디테일도 양쪽 다 훌륭하게 마감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의 타일 램프 도시 도색 클리어 파츠로 해줬죠. 후면부의 타일 램프 도시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고, 그리고 이런 약간의 가변식 스포일러 보이십니까? 후면부의 이런 가변식 스포일러나 머플러 팁이나 이런 리어 리퓨더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맥라렌피언 이 다이 RC카 모델에 대해 한번 도어를 한번 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한번 본격적으로 하나씩 도어를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맥라렌피언 같은 모델은 이렇게 버터플라이 도어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맥라렌의 상징이죠. 맥라렌의 상징은 버터플라이 도어로 되어 있는 만큼 이제 한번 내부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맥라렌피언 RC카 모델 한번 내부 디테일을 보시면요, 확실히 내부 퀄리티도 훌륭한데요, 역시 라스타드 RC카 모델답게 내부 디테일도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실히 라스타드 RC카 모델답게 내부 디테일도 깔끔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내부 퀄리티 측면에서도 잘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역시 훌륭히 전해줬죠.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깔끔하게 마감해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역시 버킷 시트로 되었죠. 역시 세미 버킷 시트로 이런 디테일한 마감 처리에다가,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훌륭히 마감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도 가서 보시면요, 조수석도의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마감도 깔끔하게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맥라렌피언 이 RC카 모델에 대한 한번 토탈 평가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 맥라렌피언 RC카를 만나보면서 느낀 너무 화끈하게 그런 느낌인데요, 전체적으로 역시 라스타 RC카 제품만의 그 디테일을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라스타 RC카 제품만의 그 퀄리티를 잘 뽑아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도 진짜 흠잡을 데 없이 좋았어요.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도 흠잡을 데 없이 좋았고, 그리고 이런 버터플라이 도어 열리는 기믹이나 이런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깔끔해서 만족스러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맥라렌 P1, 이 RC카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